네, 김남구 단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이 이제 지금 카자흐스탄, 당시는 소련령이었던 곳에서 이제 극장 수위를 했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조국으로부터 한글로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극장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는 오히려 극장이 어떤 곳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극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통합 공연으로서 좀 이 작품이 공의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특별한 점을 뭐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이 극장의 수위로 화려한 전장이 아니라 극장의 수위로 초라하게 이제 취직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갈등 속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에 관한 연극이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그 연극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극장이 폐관되면서 이제 공연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고려 극장은 19세기 중반에 이제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극장이고 끊임없이 폐관의 어떤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시에 정확한 제목은 첫 번째 제목은 우병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극장 앞 독립군은 이제 바로 그때 그들이 만든 연극에 대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연극 속의 영웅 홍범도와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실패한 독립군인 홍범도를 대비시키는 것을 목표합니다. 연극 속의 홍범도 역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영웅으로 거듭나고 현실 속에서의 홍범도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극장에서의 무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배우들에게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일종의 영웅성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독립군이라고 하는 가장 위태롭고 불안한 길을 선택한 홍범도 장군 같은 분께 극장이 어떤 평화와 위로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도 중요한 극장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이 작품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